맞아. 많이 살려줘. 팀워크, 팀워크.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살려주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해.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셨고. 가영 씨는 중간에 왜 나가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아이템이 쓰고 싶어서 컨트롤 키를 계속 눌렀는데, 금발 키를 뭘 누르다 보니까 나가겠으니까 예, 뭐 아니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본인도 모르게 본심이 나가버렸네. 네,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해맑게 얘기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과 더불어서 소녀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소녀팀 바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어. 네, 소녀팀 직접 뒤쪽에 제가 이미 졌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졌네. 네, 두 개를 하나. 두 개요? 네. 아, 네. 두 군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만은. 어? 이러면은 지금 소녀팀 오른쪽 한 줄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른쪽 한 줄 점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와! 와! 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 게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직접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워드가 저세상 텐션입니다. 우리 또 우주선 멤버들을 보니까 키워드와 어울리는 멤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저스틴 댄스라는 게임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스틴 댄스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요. 어? 은서 씨? 어, 이쪽도 있습니다, 한 명씩. 얼마나 플레이해 보셨죠? 저희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 대도서관님 방송에 같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 방송을 그렇죠. 계기로 해서 한번 네.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력을 좀 평가해 봤을 때, 본인 뭐, 하수, 중수, 공수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지금? 보통이지 않을까. 아, 보통 중간 정도다. 자, 그러면 이쪽에 또 경험자, 현정님은, 이쪽에서 이제 본인은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본인의 실력은 어느 정도? 저도 그날 처음 해봤는데. 아, 같이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아. 그리고 서로 또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우주소녀 정말 잘 맞는 게임 저스댄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트 댄스라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화면 속의 캐릭터와 똑같이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운드별로 얻은 점수를 더해서 최종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뭐 룰을 봤는데요. 간단합니다. 세 번을 진행을 하는데, 3대2가 1대1이 돼도 그 한 라운드 점수를 너무 많이 얻어서 점수가 최종보다 높다. 그러면 그 한 라운드를 가져간 팀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라운드를 가져간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벌리면서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대1, 2대2, 그리고 4대4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양 팀의 1대1 대결을 펼칠 멤버들을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좀 두수두수거리고 있는데요. 자, 1라운드 1대1 대결을 펼칠 멤버는 역시 경험자들이죠. 은서 그리고 연정입니다. 네, 경험자들의 대결입니다. 게임 저스댄스 하이라이트를 함께 봤습니다. 댄스를 보면서 서로 간의 그 군인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이해하는 하시는 멤버들도 있던데. 네. 네. 참 한번 쫙 끄셨습니다, 오늘. 네. 자, 이제 마지막 게임 승자를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소녀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3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승리팀이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먼저 2번 댄스, 저스 댄스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승자, 우주팀이 69,096점, 그리고 소녀팀이 7만 점을 넘기면서 소녀팀이 저스 댄스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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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냈습니다만 뭐 서로 축하해주는 아주 훈훈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판을 좀 살짝 보시면이 저스트 댄스 쪽에 이쪽이 두 칸에 스티커를 한번 좋겠다. 저희가 붙여볼까요? 아, 저분 계시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팀이니까 소녀팀의 모습이 하지만 소녀로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게임판 흐름만 보더라도 어느 팀이 승리했는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씁쓸하게. 자, 게임판이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소녀팀이 빙고를 무려 두 개나 두 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임 돌림픽 소녀대전 우주소녀와 함께한 시간 최종 우승 소녀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게임은 비록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녀팀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팀장님의 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부탁님. 네,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게 게임을 했는데 그 운이 좋게 제가 또 우승까지 해버렸네요. 미안, 우주팀. 감사합니다. 대충. 네, 고양이워요. 네. 자, 그런데 또 우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약속합니다만은 저희가 또 약간의 상품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준비된 게 있나요? 네, 바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승팀에게는 우승 판넬과 함께 여러분들 따로 저희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품권을 50만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엠브네이요? 네. 아, 저한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료 이후에 합의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탐나시나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한팀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승부도 승부고, 오늘도 이렇게 우주소녀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한 번씩 소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들의 꿈꾸면서 고맙고요. 게임돌림픽 소녀대전 우주소녀와 함께한 시간 먼저 훌쩍 지나고 말았는데요. 오늘 또 멤버들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주소녀를 보기 위해서 먼 길 주말 시간에 달려와 주신 팬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 비록 함께하진 못했습니다만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된다면 우주소녀 여러분들과 함께 옆으로도 한번 즐기고 싶네요.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게임 돌림픽 소녀대전 더욱더 재밌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